지호 6호 하기로 했고 6호 복습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are sleepy. Are 확실해요? you sleepy? Are you sleepy? 뭐 어느 거예요? 둘다할 거예요?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너 졸리냐?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또 Are you happy? Are you happy? Okay. 그 다음에 You are sad. You are sad. 확실해요? You look sad. Okay. 너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You look sad. 오케이. 그 다음에 너 피곤해 보이네. You look sleepy. You look sleepy. 아닌 것 같은데.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피곤해 보이는 거하고 졸려 보이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난 미안, 난 바빠.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Sorry, I am busy. Sorry, I am tired. Sorry, I am tired. Okay, 그럼. I am not foolish. I'm not foolish. I am not foolish. Okay, 그럼. I am not hungry. I am not hungry. I'm not hungry. 그래서 몇 가지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sleepy, happy, sad, tired, busy 이런 것도 있는데요. sleepy의 뜻은 졸린. 졸린. happy는 행복한. sad은 슬픈. 피곤한. 피곤한. tired 피곤한. 바쁜. busy 바쁜. 얘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분 나쁜 말이요. 기분이 나타나는 말이다. 또 바쁜 건 기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행복한 거나 슬픈 거나 피곤한 거 자신이 뭘 자신이 뭘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또 졸린 무슨 시죠? 오케이. 졸린 고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고양이? 오케이. 그러니까 졸린 고양이가 된단 말은 슬리피가 무슨 시란 말이에요? 어떤 시란 말이죠? 해피 어떤 시고요? 행복한 사람들. 새드 슬픈 사람. 피곤한 사람.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바쁜 사람? 어떤 사람? 바쁜 사람. 전부 다 어떤 시네? 전부 다 어떤 시? 전부 다 어떤 시네? 그러면 여기에 뭐 tired 피곤하네.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이번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어디에도 동그라미 쳤죠? RM. RM. R하고 M의 공통점은? 비동사. 그렇죠. be동사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you are sleepy는 무슨 뜻이에요? you are sleepy. 너는 졸린다. 그렇죠. 너는 졸린다 이 뜻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졸린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졸리니? 라고 묻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you are는 묻는 느낌 들어요? 들어요, you are? You are sleepy. 묻는 느낌 들어요? 그렇죠. You are sleepy는 묻는 느낌 들지 않죠. 그래서 묻는 느낌이 드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Are you?로 바꿔주면 되겠죠. Are you 어떤? 하면 너는 어떤 니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Are you 어떤? 하면 너 어떤 니? 그러면 너는 바쁜 니는 뭘까요? 너는 바쁜 니? You are busy. You are busy. 묻는 느낌 들어요? 묻지 않는 느낌 들어요? You are busy. 나는 묻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은데. You are busy. Are you busy? You are busy. You are busy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바쁘다. 너는 바쁘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그렇죠. Are you busy? 하면 되는 거고요. Are you busy라고 물어봤는데 바쁘면 뭐라고 대답해요?
sorry, I am. Okay. Yes, I am. 이렇죠.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am busy. 바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No. No. I'm not busy.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 두 문장이 다른데요. 오케이, 여기는 be 동사 대신에 look이라는 look의 뜻이 뭐예요? 보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보인다란 뜻도 있죠. 오케이, 보다란 뜻일 때도 있고 보인다란 뜻일 때도 있는데요. 그렇죠. 아주 좋은 얘기예요. 둘 다 하듯인데요. 오케이, look이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란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너는 슬프다는 뭐예요? 너는 슬프다. 안녕하세요. 예. 너는 슬프다는 뭐예요? 넌 슬프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You are sad죠. 넌 슬프다 하고 싶으면 you are sad인데, 넌 슬프다가 아니고, 넌 슬퍼 보인다 하려니까 you are sad 대신에? You look sad. 그건 넌 슬프니고요. You look sad. 그렇죠. You look sad. 그래서 be 동사를 쓰면 그냥 어떻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지만, look을 쓰면 어때 보인다. 뜻이 얼마큼 달라? 이만. 그만큼 다르죠. 넌 슬프다 하고 넌 슬퍼 보인다 하고 뜻이 조금만 다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그럼 한 번 더 말하기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게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Are you sleepy? Yes, I am. No, I'm not. Are you happy?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No, I'm not happy. You look sad. You look 어떤? You look sad. Look 뒤에 어떤 시? You look tired. Sorry, I am busy. Okay, sorry, I am busy는 상대방이 뭘 합시다, 뭘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절하게 쓰는 표현이겠죠. 거절하면서 그 다음에 거절한 이유가 busy해서 거절한다는 얘기고요. Sorry, I am busy. 그다음? Sorry, I am tired. Sorry, I am tired. 피곤해서 거절하는 거고요. I am not foolish. 그렇죠, 이건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 am not foolish. I am not hungry. 오케이, 여기에 아 참 이것도 설명을 선생님 깜빡했는데 foolish의 뜻은 멍청한. 멍청한 무슨 시죠? 어떤 시? 이거 어떤 시고요? 어떤 시? 그렇죠, hungry의 뜻도 뭐니까 배고픈이니까 얘도 또 어떤 시고. 그래서 be 동사랑 내가 만약에 없으면 I am foolish 한 뭐야? I'm foolish. I am foolish. 그렇죠. 난 배고프다죠. 근데 여기에 not이 들어가니까 어떻지 않다가 되는 거죠. 멍청하지 않은. 사람 보고 I am foolish. I am not foolish. 난 멍청해. I am foolish. 어, 그렇죠. not. 그렇죠. not을 못 쓸 줄 모르면 큰일 나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